지금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했는데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곰봉이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많이 위험 부담이 있는 길이라서 그쪽으로는 안 가고 새로운 사이트로 한번 가보려고요. 이쪽으로 가보려고요. 여기는 부담으로 가야 돼요. 우비 진짜 오랜만에 있는 것 같아요. 캠핑장 와서. 여름에 쓰던 텐트랑 동일한 건데 유레탄 창으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때 그 원터치 텐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샀어요. 오늘 이걸로 세팅을 좀 해주려고요. 높아진 것 같아. 이게 안 달리지 않는데. 텐트 구성품에 보니까 이런 가방이 있길래 열어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긴 파우치가 이렇게 뭉탱이로 들어있어요. 이게 뭘까요? 출고할 때 패킹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생긴 파우치 일곱 개가 이 텐트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또 파우치 은근히 유용하잖아요. 신기하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짐을 다 옮겨줬고요. 이제 나머지 세팅을 해줄 건데 모두 현대샵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현대샵에서는 자동차 용품만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생활 상품이랑 되게 다양한 브랜드의 캠핑 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이렇게 HGA는 현대샵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한 현대자동차 라인업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해요. 퀄리티가 좋아요. 좋은데? 펜 뭐해? 옷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니 빨라봐. 봉봉이는 쉘터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주차해줬어요.
한국에는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가 좀 많이 쳐서 잠잠해질 때까지 공공이 안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제가 이런 구이바다 제품은 처음 써보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불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받고 나서 두 번 정도 집에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어요. 지금 이 제품을 포함해서 사용한 캠핑용품 10개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최대 3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하구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손질해가지고 챙겨왔어요. 오늘 저녁 메뉴가 가장 기대돼요. 가볍게 대야 요거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엄청 커요. 머리는 이렇게 떼줬는데 엄청 큰 대야예요. 옛날에는 가족들이랑 대하철만 되면은 대하집 가가지고 바닷가 앞에서 키로로 먹고 이랬었거든요. 대하를 정말 좋아해서 엄청 커요.
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에요. 얘도 엄청 커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블랙타이거 새우를 먹어본 적 있었는데 맛이 되게 맹하고 뭔가 그냥 그 깊은 맛이 없었거든요? 확실히 이거 국내산 대하로 주문을 해봤는데 엄청 고소하고 그 특유 새우의 고소한 맛이 가득해요.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약간 입맛이 많이 돋아가지고 먹고 싶은 메뉴가 좀 많이 생긴 거예요. 이따가 또 요거 먹고 다음에 먹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아무튼 오늘 저녁만 기다렸어요. 다 먹었어요. 이 기세로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메뉴를 바로 준비해볼게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대하구이를 먹고 새우를 넣은 라면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 지금 하나도 안 짜고 지금 딱이에요, 딱. 너무 맛있어, 어떡해. 갑자기 폭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메뉴도 너무 맛있고 오랜만에 막 텐트 안도 꾸미고 이래서 모든 게 완벽해요. 이게 확실히 새우 머리를 넣어서 그런가? 새우 맛이 다 들어있어, 이 안에.
비가 많이 그쳤고 요 화목난로 하나 켜줬더니 이 안이 조금 따뜻해져가지고 훈훈해졌어요. 벤 몸도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여기가 따뜻해요. 털이 지금 조금 출출해가지고 요것도 제가 정말 먹고 싶은 메뉴 중에 하나인데 화목난로 위에다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보려고요. 미니 붕어빵 4구짜리를 썼었는데 좀 작은 감이 있어가지고 붕어빵이랑 가장 비슷한 크기로 작년에 샀던 건데 오늘 드디어 써봐요. 붕어빵 반죽 대신 크로아상 생지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크로아상 생지를 챙겨왔어요. 진짜 붕어빵이야. 아, 여긴 아니네. 여기는 비었다. 오, 완전 잘 됐는데요? 크로와플 생지로 만들었는데도 얼추 그 붕어빵 느낌이 나요. 이거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대박. 이거 파는 순간 3대 붕어빵 맛집에 들 것 같은 진짜 팔아야 되는 맛이에요. 요즘 진짜 둥글레 차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차가 좋아요. 따뜻해서. 아, 팥을 더 많이 넣었으면은 진짜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벤 건데 되게 귀여운 멍치킨이라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용으로 나온 거라서 요거 좀 구워주려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용가리 치킨이랑 똑같은데 강아지 전용이에요. 너무 귀여워. 이거 넣고요. 벤 거야, 벤 거. 벤 거 멍치킨. 어때? 뭐야, 맛없어? 이렇게 안 먹어? 맛있는데? 어때? 맛있지? 잘 먹는다. 오. 장난이야. 괜히 여기 와서 먹으면 되잖아. 엄청 잘 먹었네. 맛있었어?
멍치킨 남구장. 마신 거야? 이제 봉봉이 안에 들어왔고요. 오늘도 뭐 침상 모드는 넓게 안 펼쳐주고 그냥 이대로 자려고요. 그리고 얘는 거의 한 4년 만에 생긴 새로운 침낭이에요. 오. 딱 안 펼치고 잤었을 때 사이즈랑 딱 맞아요. 이 양감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랑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색감 조합이. 오늘 천둥번개도 정말 많이 치고 비도 엄청 많이 내리고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화목난로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장작 태우느라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쉘터 안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 잘 잤어? 응? 장작이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 앞에 떨어져 있는 이런 나뭇가지랑 솔방울 챙겨왔어요. 제가 오늘 또 깜빡한 재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계란을 또 제가 놓고 왔어요. 계란 없는 메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긴 한데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왜 맛있지? 제가 만든 토스트 중에서 가장 입맛이 도는 그런 토스트예요.
딸기잼 없었으면은 너무 밋밋하고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베이컨이랑 단짠단짠 느낌? 약간 그 크로크 무슈? 그거 같아요.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어려운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접어볼게요. 그리고 요 벨크로는 항상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 했고요. 어제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도 치고 해서 좀 무섭긴 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숲에서 숲 냄새랑 흙 냄새랑 완전 가득 맞고 즐겁게 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 사이트에서는 처음 머물어 봤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곳 못지않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이트였어요. 단점은 매점이랑 많이 멀다는 거. 근데 뭐 매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펜 졸리는데 왜 안 자? 펜 조는 거 처음 봐. 귀여워.